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흐름을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4년 8월 9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바그너그룹이 벨라루스에서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8월 8일 바그너그룹의 병력들은 벨라루스에서 러시아로 5,600명 규모로 철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바그너그룹의 인원들은 8월 13일 이후에 철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루카셴코 대통령과 바그너그룹 간의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그너그룹은 무장반란 이후 벨라루스에서 새로운 이름의 PMC로 활동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바그너 그룹이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되니까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소수의 바그너 그룹의 인원들은 벨라루스에서 남아 벨라루스군을 훈련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병력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바그너 그룹의 벨라루스에서 떠나는 것이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을 러시아군에 완전히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현재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을 분리시키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는데 6월 27일에 크렘린은 바그너 그룹의 필수 인력들이 프리고진을 따라 벨라루스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6월 29일에는 바그너 사령관과 프리고진을 분리시키기 위해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프리고진을 숙청하기 위해 바그너 그룹을 다시 러시아 내로 들어오게 하려는 꼼수가 아닐까라는 미국 전쟁연구소의 분석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정보가 나오면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에 대해 크게 위협적으로 느끼는 모습입니다. 쇼이그는 8월 9일에 러시아 국방부 회의를 열어 두 개의 군사지구 창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회의했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승리를 도우려는 나토 국가들의 시도가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핀란드의 나토 가입과 스웨덴의 나토 가입 추진에 대해서도 심각한 안보 불안이라고 평가했죠. 또한 나토가 핀란드에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을 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핀란드를 군사기지화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나토와 인접한 국경의 군대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최소 3개국에서 반격작전을 펼쳤습니다. 바흐무트, 베르단스크 방향, 멜리토폴 방향입니다. 스바토베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북동쪽 8km 지점과 남동쪽 20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공격을 가한 모습인데요. 이 과정에서 두 번의 공세는 우크라이나군이 막는 데 성공했지만 이 이후에 공세를 하는 것을 막지 못하여 4개의 우크라이나 진지가 함락되고 5개의 관측시설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여러 번의 전투가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러시아군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군은 442 지구 군의관을 이 지역에 급파하여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대응하여 스바토베 서쪽 12km 지점에서 공세를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한 크리미나 서쪽 17km 지점과 남쪽 10km 지점에서도 공세를 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바흐무트에서도 전투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바흐무트 남쪽의 러시아군 진지 일부를 탈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서쪽 7km 지점과 10km 지점, 13km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약간의 진격에 성공하였습니다. 러시아군도 이를 막기 위해 병력을 이 지역에 보냈지만 방어진지를 확보한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이 방어진지를 활용하면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후 바흐무트 북쪽으로 병력을 돌려서 약간의 진격을 한 데 성공하였고요. 남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남부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브디브카 전선입니다. 아브디브카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아브디브카 인근에서 공격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아브디브카 서쪽 6km 지점과 남서쪽 27km 지점, 남서쪽 36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멜리토폴과 베르단스크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격하여 러시아 제1주저항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펠리카 노부시엘카 남쪽과 오리키브 남동쪽으로 부분적인 공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벨리카 노부시엘카 지역에서는 남쪽 9km 지점에서 마을 북부 외곽 지역에 위치한 주요 진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를 막기 위해 공세를 펼쳤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로보타인 북동쪽 방향으로 진격을 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수백 미터 정도 진격한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오리키브 남동쪽 18km 지점에서도 부분적으로 영토를 탈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로보타인에서 북동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를 잡고 로보타인을 완전히 탈환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의 방어선은 6겹에서 7겹씩 있는 곳이라서 공격을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산이 많은 지역도 아닌지라 제공권 없이 방어선을 뚫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포격을 통해 조금씩 공격을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도 8월 9일에 로보타인 북동쪽 방향으로 조금 진격을 한 모습인데요. 이 인근에 있는 T0408 고속도로에서 공세를 가했다고 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